그동안 공부하느라 수고한 수험생들을 위한 각종 이벤트가 풍성합니다. 수험표만 잘 챙기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영화부터 문화 공연, 항공까지 자세한 할인 정보를 김민욱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수능이라는 목표를 향해 쉼없이 달려온 수험생들. 시험이 끝나면 하고 싶은 것도 많습니다. 친구들하고 얘기 나누면서 밥 먹는 거예요. 돈 모아서 이제 해외로 같이 친구들이랑 여행 가고 싶어요.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한 수험생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이 준비됐습니다. 우선 영화관은 수험생을 위한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수험생 누구나 이달 말까지 일반 2D 영화를 7천 원에 볼수 있는 행사입니다. 온라인에서 쿠폰을 내려받아 예매할 수 있고, 현장에서 수험표나 학생증을 보여줘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팝콘과 탄산음료를 2,200원에 제공하는 합격 기원 콤보도 마련됐습니다. 영화를 보고 나는 응모에 따라 에어팟 프로, 애플워치, 그리고 새콤달콤한 애플을 경품으로 받을 수 있는 코너도 마련하였고, 분기 멤버십 레벨 승급 혜택도 드리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화 공연도 저렴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수험생을 대상으로 5개 공연을 특별 할인합니다. 연말까지 열리는 연극과 뮤지컬, 무용, 합창, 국악까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40%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예술의 전당 공연도 반값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는 동반자 1명까지 R석 40%, S석과 A석은 50%를 깎아줍니다. 여행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항공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탑승일을 기준으로 내년 2월 18일까지 국내선 모든 노선에 적용되며 수험생 본인과 동반자 1명이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대부분의 패밀리 레스토랑과 백화점, 놀이동산에서도 당분간 다양한 수험생 할인 행사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